주변 뉴스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의 가장 뜨거운 뉴스를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십시오. 오늘 뉴스레터에는 다음 뉴스가 포함됩니다. 불타는 드론맨, 황영웅이라는 뜨거운 감자 어서인 이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삼킬 수도 뱉을 수도 없는 뜨거운 감자. 불타는 드론맨의 황영웅이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다. 최근 MBN 예능 프로그램 불타는 드론맨은 황영웅의 각종 논란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황영웅의 과거 폭행 전과부터 학교폭력 의혹, 심지어 1등 내정설까지 불거졌기 때문. 시작은 한 유튜브 채널의 폭로였다. 황영웅과 같은 중학교를 나왔다는 A씨가 그로부터 학교폭력에 시달렸다고 폭로한 것이다. 이어 군 복무 시절 동료라는 사람, 전 연인까지 모두 황영웅에게 폭행 피해를 입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한지희는 별다른 이유 없이 폭행당해 황영웅을 고소까지 했으나 검찰의 권유로 치료비 포함 300만원 합의금으로 정리했다고 밝혔다. 황영웅은 뒤늦게 본인의 부족함과 잘못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죄드린다. 어른이 되어가면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돌아보며 후회하고 반성해왔다. 사과의 말씀을 이제야 드리게 되어 후회스럽고 마음이 무겁다. 친한 사이였던 친구에게 상처를 입히게 된 것 진심으로 미안하다. 직접 만나서 사과의 마음을 전하고 용서를 구하겠다라고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 일주일 만에 내놓은 사과로 인해 불타는 드론맨 출연과 우승을 위한 사과라는 질타와 함께 진정성에 관한 비판을 받고 있다. 급기야 잇따른 폭력 논란에 황영웅을 두고 네티즌 일각에서 불타는 폭력맨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폭행 전과를 쉽게 용인할 수 없다는 대중의 반응 앞에 출연자 하차가 결론인 듯 보이지만 불타는 드론맨 제작진의 고민은 유독 깊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황영웅이 유력한 우승 후보이기 때문. 이름조차 영웅이라 미스터 트롯 우승자인 가수 임영웅과 비교되며 등장한 황영웅은 불타는 드론맨 초기부터 강력한 우승 후보로 점쳐졌다. 최근 방송된 준결승전에서도 1위의 성적으로 결승전에 안착했다. 더욱이 불타는 드론맨이 12부작으로 예정돼 탄 종영까지 결승전 포함 단 2회만 남겨둔 만큼 프로그램 최종장을 앞두고 유력한 우승 후보를 쉽게 하차시키기란 쉽지 않은 모양새다. 그 때문일까? 불타는 드론맨 제작진의 태도는 일면 황영웅 감싸기라는 인상을 남기고 있다. 최초 논란이 불거졌을 때도 사실 확인 중이라며 공식 입장을 차일피일 미루었다. 황영웅이 뒤늦게 공식 입장을 낸 뒤에는 출연자 선정에 있어서 사전 확인과 서약 등이 있었으나 현실적인 한계로 유감스러운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 시청자분들과 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린다라면서도 제기된 내용에 있어서 서로 다른 사실이 있음도 확인했고 억울한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도 된다. 그러나 황영웅 씨는 모든 잘못과 부족함에 대해서 전적으로 사과하고 있으며 자신의 과거 잘못을 먼저 고백하지 못했던 것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다. 명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입장 정리가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 향후 본 사안과 관련하여 면밀히 살펴 올바른 회복이 있도록 하겠다라고 두둔했다. 이 같은 제작진의 입장에 불타는 드론맨이 황영웅 밀어주기라는 의혹까지 일고 있다. 초반부터 황영웅이 두각을 나타낸 것에 대해서도 1등 내정설까지 돌고 있을 정도다. 심지어 황영웅의 팬클럽에게 결승전 참여 입장권을 제공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된 바. 다만 제작진은 이 같은 논란들의 사실무근이라며 부인했다. 특히 결승전 참여 입장권 제공 의혹에 대해서는 이벤트 참여 동료에 대한 오해였을 뿐 방청권을 배포한 사실은 없음이라고 강조했다. 유력한 우승 후보 황영웅의 가진 논란이 불타는 드론맨의 운명까지 뒤흔들고 있는 상황. 종영까지 단 2회만 남긴 불타는 드론맨이 이 같은 논란을 극복할 수 있을까? 여전히 황영웅 하차를 요구하는 시청자 일각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 불타는 폭력맨이 되지 않기 위한 불타는 드론맨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불타는 드론맨,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에 어떤 개입도 불가능 연일 논란의 중심에 선 MBN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드론맨이 상해 전과
폭행 등 다양한 의혹을 받는 출연자 황영웅 밀어주기 의혹이 일정 어떤 개입도 불가능하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MBN 불타는 드론맨은 준결승전 1위로 결승전에 진출한 유력한 우승 후보 황영웅이 마스터, 심사위원, 조한조와 같은 소속사인 우리엔터테인먼트 소속이라는 의혹에 더해 일찌감치 그가 결승전에 내정됐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이와 관련해 불타는 드론맨 제작진은 26일 공식 입장을 내고 불타는 드론맨은 시청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한 더욱 공정한 오디션을 지향해왔다며 불타는 드론맨 결승전 배점 방식에 따르면 국민들의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가장 결정적인 점수가 되는 바 그 어떤 개입도 불가능한 시스템이라고 밝혔다. 제작진의 설명에 따르면 예선부터 현재까지 경연 현장에 있는 국민 대표단의 투표와 공식 애플리케이션을 통한 국민 응원 투표 점수를 통해서 참가자들의 경연 결과를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결정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해왔다. 또한 최종 우승자가 탄생하는 남은 2차례의 결승전에서는 총 4,000점 만점 중 연예인 대표단과 국민 대표단의 점수 1,200점,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 800점에 더해 생방송 실시간 문자 투표 점수가 2,000점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다. 제작진은 온라인으로 진행된 대국민 응원 투표 점수의 결승전 점수 반영 방식은 결승 진출자 8인이 결정된 준결승 녹화일 2월 1일 이후부터 리셋돼 새롭게 반영된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제작진은 황영웅 공식 팬클럽 관계자가 불타는 드론맨 승전 녹화가 이뤄지기 한참 전 결승전 티켓 응모를 사전 공지하면서 불거진 결승전 참여 입장권 제공 의혹에 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 제작진은 지난 1월 중순 해당 의혹을 접하고 협찬사와 해당 팬클럽의 사실 확인을 요청했다며 그 결과 이벤트 참여 동료에 대한 오해였을 뿐 방청권을 배포한 사실은 없음을 확인했고 주의를 당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불타는 드론맨은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이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임을 깊이 새기고 있다며 경연이 종료되는 순간까지 이를 실현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뉴스레터가 유용하다고 생각되시면 좋아요. 댓글, 구독을 잊지 마세요. 최신 업데이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음에 뵙겠습니다.